오후장 전략을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자세한 운용에 윤정식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사님 오늘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우선 오전장이 좀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. 외국인이 순 매도였다가요.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350억 정도 순 매도를 보여줬다가 순 매수를 전환한다는 점,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매수 금액이 조금 좀 약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. 이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로 인해 촉발됐던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 시장에도 좀 여실히 전해지는 모습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에 지금 1159억 원 정도, 1159억 원의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타 다른 섹터들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기전자의 매도 금액이 좀 크다라는 점은, 그리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와 3위 종목이 반도체죠.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지수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시가총액 1위와 3위 반도체 빼고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그 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죠. CJ제일제당 호실적 발표했는데 음식료 업종과 포스코 케미칼로 대표되는 이 비금속 광물 이 두 섹터가 상당히 매수가 좀 탄탄하게, 매수 금액이 좀 탄탄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오후장에도 크게 사실은 지수가 변동할 가능성은 조금은 좀 낮아 보입니다.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하락했다라는 점,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만 매도 금액이 뭐 굉장히 크게 지금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후장에, 그리고 지수가 2,500이 가까워졌을 때 지수적으로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긍정적인 이 분위기에 좀 더 많이 반응하는, 긍정적인 이 환경에 좀 더 잘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은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지금 강했던 섹터들 상승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기전자 업종 계속해서 보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